네,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불리웠던 미래한국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요. 어제 출범식에는 황교안 대표는 물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죠.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의원님도 어제 그 미래한국당 출범식에 가셨었나요? 네, 네. 네. 아무튼 참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냥 뭐 그 이 성격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니까 그냥 접어두고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비례 의석을 몇 석을 확보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당 투표에서 과거 한 30% 정도 확보했거든요. 네. 30% 정도 확보한다면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그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으면 60% 정도의 정당 그 비례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7석, 8석 정도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예. 그 투표율 일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적게 얻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는 아예 이제 공천을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 수가 몇 명이 되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언론 보도로 보면은 이게 선거 보조금 액수 이런 게 또 많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기호 순서도 달라지는 점 때문에 의원 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일단 지금까지 확보된 의원 수는 몇 명이에요? 보도가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아,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네. 일단 5석 이상을 확보하면 네. 기호 배정의 우선순위권 안에 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는 5석을 확보를 해서 출범을 하면 네. 충분히 이제 선거에 임할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이제 그 국고 보조금 배분에서 또 차이를 갖게 되고요. 그 이상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 기호 순서에서 저희들이 2번이기 때문에 3번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그 다음은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 언론 보도로 보면은 지금까지 확보한 의원 수가 4명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하여튼 그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보도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만나가지고 불출마 선언했던 의원들 이제 몇 명을 직접 만나가지고 미래한국당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서는 거부한 의원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의원님들 따라서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예. 이적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개개인 의원님들이 또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거부라기보다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의원 수를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의원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또 따라 나올 수가 있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합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적으면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는 이제 또 이적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또 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지난 그 정기국회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또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체험하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저 이 반민주 악법인 이 연동형 선거법에 네. 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네.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적을 조금 유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 수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지금 미래한국당 이제 대표를 맡게 된 한성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공약도 이제 그 내걸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면 선거 운동을 그러니까 그 거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굳이 그 많은 선거 보조금이 꼭 필요하냐라는 또 지적도 따라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미래한국당은 우리가 이미 밝혔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공약은 같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다른 공약을 내걸 이유가 없는 것이 네. 저희들이 그 이것은 반민주악법인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을 위해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굳이 다른 정책적인 공약을 내걸 필요가 없고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공약이 같기 때문에 자매정당인 겁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선거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면면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지역구 예. 선거운동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부담을 국고보조금에 어느 정도 저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는 의석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공약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 후에 합당은 지금 확실하게 못 받고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또 이제 그 선출된 의원님들의 판단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당연히 자매정당이고 이것은 오로지 연동형 비례제라는 반민주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자매정당이기 때문에 네. 합당을 전제로 해서 창당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어떤 그 전권은 그 한성교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행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이 당연한 그 저 정당법이든 또 민주적인 정당제도에선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네. 미래한국당도 엄연히 독립된 정당이고 그 정당에서 또 저희들의 취지에 공감하는 좋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네. 비례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 말씀 하시니까 요거 하나만 좀 짧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잠깐 뉴스가 됐던 게 뭐냐면 어제 한국당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해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렸던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할 사람을 잠시 네. 그 추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꼭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네. 그 뭐 행정 편의상 또는 그 업무 편의상 그런 편의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그것 자체가 이게 정당법 위반 소지나 이런 건 정당이 정당법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고발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 일도 바쁘실 텐데 아니 그리고 그 권유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러면 그 당에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분들이 그 길거리에서 입당하라고 그 입당원서 나눠주면 다 정당법 위반을 처벌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뭐 그 법조문만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게 무슨 강요죄 어쩌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네. 그건 그냥 그 정치 공세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정치 공세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법률 해석의 문제니까 일단 뭐 그냥 그러니까 쉼표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좀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최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수차 공언을 했고, 예. 또 아마 그 또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의 의사와 함께 예. 협의해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 대표의 출마는 예. 당초에 지역구에서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그 당 대표의 그 당 대표를 맡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임하는 우리 당의 총선 전략과 그 당대표의 출마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와 또 황교안 대표의 그 어떤 생각을 합의해서 가장 총선 전략에 필요한 그런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혹시 그 황교안 대표하고 속 깊은 얘기 좀 나눠 보셨어요? 황교안 대표 이 부분은 전혀 뭐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아 황교안 대표의 속마음을 밝힌 바도 없습니까? 그러면?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는 예. 최고위에서 얼핏 예. 그 지역구 그 출마지를 미리 알려서 네. 선거 전략상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어디 출마하느냐
어디 출마하지 않느냐, 이것이 네.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이 과연 도움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여권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거 전략 또는 언론에서 요구하는 선거 전략에 직접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발을 담그는 그런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잠깐 타이밍을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출마 여부와 출마한다면 지역구 같은 경우가 이 통합 문제가 일단락 된 다음으로 좀 혹시 그 미루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통합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합 문제조차 네. 보수 진영 전체의 통합 문제도 우리 당에서 주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의 총선 출마 지역구를 선정하는 일은 우리 당의 총선 전략과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가 보던데요. 보도를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종로에 출마하는 카드 이런 것도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오늘 뭐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어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황교안 일병 구하기 같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공천관리위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거나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언론 보도에는 그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결론을 맺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석연 공천관리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바탕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몇몇을 빼고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를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건데요. 공천관리위원회는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추천하지 않고 오로지 김형호 위원장께서 네. 선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네. 우리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나 정치 세력과도 연계되지 않고 아주 그 공평하고 그런 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 당의 공천 심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그렇다면 보다 또 다수 의견이 나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수기를 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는 뭐 그 자타공인 그 자유한국당의 최고의 전략통으로 꼽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어디를 선택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당의 저 총선 전략상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일까요? 어딘지는 우리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그 아예 총선에 불출마하는 카드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우리 당의 총선 전략과 전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예. 그것은 지금 언론이나 또는 여당에서 그 요구하는 그런 어떤 플레임에 우리가 응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고 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요거 하나만 여쭐게요.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이 요구하면 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준 카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는 아직도 많은 인재들이 있고 지금까지 이제 언론이나 또는 여당 측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네. 황 대표를 그 지목하면서 자꾸 이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많은 인재들이 지금 거론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아하. 우리 당은 충분히 필승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래서 깜짝 카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로에?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네. 많은 인재가 종로든 어디든 충분히 여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재군이 그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나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통합 신당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이?
지금 그 의원님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그 정하기 위해서 아마 의원총회를 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이제 통합신당이라고 하는 뭐 당명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혁신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명은? 저는 그 외의 다른 당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당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네. 다른 당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단어 하나만. 우리 당이 이제 지금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칭하고 있고 통합신당이라고만 했을 때는 좀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그 저 이념이라든가 이 이념 지향성 또는 정책 지향성이 없는 그런 정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당이 사용하던 정당의 이름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그러나 통합의 정신을 그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당명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 몇 분께 제안을 해봤고 반응이 괜찮아서 또 의총에서도 제안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통합 한국당 뭐 한국통합당 내지 자유통합당 이런 게 되는 겁니까? 뭐 하여튼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아 비슷합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신당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지도체제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 고지된 그 의원총회의 안건이 당명 그 결정의 건이었습니다. 아 당면 결정의 건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고 유승민 의원은 만나기는 만나는 겁니까? 그건 두 분이 약속을 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만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아하, 그러게요. 예. 아, 두 사람만 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